은영, 많이 피곤해? 아니 피곤한 건 아닌데 오늘 꿈속에서 되게 열심히 달린 것 같아. 아니 그거 꿈속이잖아. 근데 왜 여기서 맞아. 현실에서 힘드냐고. 몰라, 몸이 아파. 아, 꿈속에서 막 뛰었나 봐. 당뇨병이야? 당뇨병이냐고. 오늘 빠른 퇴근할래? 진짜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말고 들어와. 수당만 제대로 챙겨주신 다음에는 빠른 퇴근 괜찮은 것 같아요. 수당이요? 저희 네. 그런 거 없는데요. 사장님, 제가 원래 하루에 4시간씩 일하는데 1시간만 일하고 4시간어치 받아가도 될까요? 진짜 완전 날먹이네. 그거 칼만 안 들었지 그냥 날강도 아니에요 형? 강도라니. 1000원 줄 테니까 4만원 내놔잖아 저거. 야, 500원 줄 테니까 슈크림 빵 사오고 만원 남겨와. 아니 5만원 남겨와. 야, 너 정말 양아치구나. 둘이 뭐해. 저희가 이제 첫 방송 했을 때가 엊그저께였죠. 네. 엊그저께 했죠? 체감상은 진짜 엊그저께 그냥 첫 방 했었는데 아니요,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너는 맞아요. 형한테 아주 태클을 거는 게 그냥 거의 뭐 축구 선수 꿈이야. 저절 TV, 저절 TV, 너절 TV. 그 축구 선수도 저렇게 태클 터면 반칙이야. 아, 네. 약간 재민이가 좀 뭐 목소리가 여러 개인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원분들 사이에서. 어디서 좋은 얘기예요? 단원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단원분들 사이에 잠입해 있어요? 저 형 어떻게 알아요? 잠입해 있어요래. 클립 같은 거를 저희가 사실 찾아서 봐요. 우리 이제 많은 클리퍼 분들이 생겨나면서 저희도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막 재민이님 막 목소리 여러 개라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 짝이 새벽에 클립 보다가 잠 안 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재밌어. 아, 되게 클립 잘 따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건 맞아. 요즘에 그거 보는 재미로 삽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 중 하나인가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스포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 스포 안 해요. 나 요즘에도 스포 안 해요, 이제. 아, 그게 다 옛날이지. 지금 안 해요. 아, 이거 스포 가지고 몇 번을 우려 거의 뭐 사골국물이에요, 진짜. 안 해요, 안 해. 아니, 스포를 많이 했다는 뜻이지. 안 해요. 이제 한 번씩 사골국물에 재료가 추가되는데 계속 우려 먹어야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예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스포한다. 여러분들, 저희 다음 거 잭형, 저희 그거 스포했잖아요. 뭐? 저희 사이퍼. 저희가 아니라 너가 스포했잖아요, 너가. 저희가라뇨. 둘이 뭐 해요? 아, 저랑 루나 사실 사이퍼라고 랩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루 되게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네, 준비 중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안되겠다, 오니 형. 그러면 둘이 하니까 오니 형은 나랑 하자. 우리는 어떤 사이퍼 하는 거야? 오페라 하자. 오페라? 나쁘지 않아. 가능해? 오페라와 트로트의 조합 어때? 이제 잭 형이랑 나는 헤이터들한테 쓰는 사이퍼니까 형이랑 재민이 형은 에볼루션 나트에 대한 사이퍼를 쓰자. 서로에 대한 사이퍼? 아, 그러니까 서로 까는 거야? 디스랩이야? 감당할 수 있어? 하자고 해. 안 돼, 우리 레볼루션 나트 해체돼. 다 같이 님들 저희 팀이 맞을까요? 그래서 디스랩이 뭐 어때서? 디스는 서로 자주 하잖아. 뭐 근데 나는 사실 디스도 거의 고구마야. 아니 말은 끝까지 해줄. 레드레이 고구마야. 너 잠깐만 맛있어. 너 밑에 방으로 따라 나와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고구마 김치랑 먹으면 맛있는데. 나와. 다시 나와. 얼마나 때렸길래 지금 애가 일어나지도 못해. 아이고, 멍든 거 봐. 우리 이쁜이 얼굴에 멍든 거 봐. 이번에도 내가 그런 악당이 되죠, 이러면은. 때려봐, 때려봐. 아, 정신 사나워. 저는 이제 우리 멤버들 모니터링을 다 하거든요. 어머,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유독 약간 좀 재민이가 우리 멤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활발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분위기가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느낌이랄까? 칭찬이지? 되게 약간 좀 찡꽁빵꽁해. 그것도 무슨 말이야? 뭔 그런 말이야 그게? 뭔가 찡꽁빵꽁하다는 말 몰라? 찡꽁빵. 무슨 뭔데? 말만 들어도 뭔가 되게 찡꽁빵꽁해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근데 그거 중요하다? 내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거야? 내가 어린이인 거야? 맞지 맞지, 이거 정확히 해야 돼. 아니 잘했나? 유치원 원장님이야? 아니면 유치원 생이야? 그러면은 유치원 생인데 이제 3,400명의 선생님들. 그러면은 유치원 생인데 원장 선생님으로 하죠. 유치원 생. 뭐 짱구야? 그런 느낌으로 재민이가 되게 아무튼 찡뽕빵꽁 합니다. 그놈의 찡뽕빵꽁이 도대체 뭐야? 나 네이버 한번 적어볼래. 네이버 사전 찡뽕빵꽁. 뭐라고 나올까? 그런 결과가 없대. 왜 없다니까?
잠시 후. 어, 야 있어. 단어가 있어. 에? 있어요? 찐꽁빵. 어? 애기들을 들어올리는 놀이를 어른들이 찐꽁빵꽁이라고 불렀대. 어, 약간 어, 그냥 비슷하잖아요. 어른들이 이제 잡고 막 비행기 해주거나 어. 위로 아래로 올려주는 행위를 찐꽁빵꽁이라고 불렀어. 그래,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지. 대충 비슷하잖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애들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찐꽁빵꽁 이러면서 이런다고? 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어른들이 좀, 그런다고? 약간 좀 그 재밌게 해주려고 막 우르르 깎꿍 이런 거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그런 거지. 어, 맞아 맞아. 약간 좀 최근 들어서 좀 재민이랑 약속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아. 가까우니까. 그치. 어, 가까우니까. 뭔가 난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가까이 살고 싶어. 아니면 시골 내려가서 집 크게 짓고 다 같이 살자. 시골? 시골은 땅값이나 싸졌나. 농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아, 우리 막 경운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어. 보면서. 와, 그럼 천년 아이돌이 아니라 자연 아이돌이네.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공연하고. 어? 아, 우리 막 확성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9시 레볼루션 핫도 방송이 시작됩니다. 주민 여러분들 라디오 하나씩 켜세요 이러면 이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아이고 전마들 뭐라 피부리였나 이러면서 어, 아이 벌써 교체는 할 시간인가. 내가 뭐라고 했더라. 어, 그분은 게임 나가셔야 되고. 그분 아니야 그분? 마을에는 좀 하면 안 돼. 아,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나중에 보려고 아껴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나도 사도 세자 보려고 역사 시간 공부 안 했는데 스포 당해서 개빡친다. 이게 뭔지. 사도 세자 죽는데. 공부가 아니라 스포 당하는 거야 그게? 어, 스포 당해서. 어, 역사 시간에도 공부 안 했었는데. 어, 어, 어. 일부러. 어, 일부러 공부 안 했는데. 아, 야, 이거 사도 세자 죽는다고 스포 받아가지고. 아이 주인공이 죽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안 봤지. 그 영화 명량도 보려고 했는데 이순신 장군 죽는다고 스포 받아가지고 나. 아니지. 아, 일부러 그래서 공부를 안. 됐다. 아, 나중에 써먹을 만하다. 형, 내가 평소에 방송 중일 때 많이 놀려. 방송 껐을 때 많이 놀려. 거기서 거기야. 둘 다 일단 50번 이상이야. 아, 예를 들어 방송이 2시간인데 한 잭을 50번 놀렸다. 근데 방송을 끄고 같이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고 쳐. 그러면 한 500번 놀려. 50번이랑 500번이랑 만 차이가 나는데요? 시간이 더 길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아이 난 착해라고 이렇게 미안하지 말아줘. 우리 다 나쁜 새끼들이야. 알았어? 안녕하세요. 레보시사에서 정상인을 맡고 있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정상 아니시잖아. 아니 혼자만 정상인 좀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어찌 보면 또라이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우리 세 명은 또라이인데 혼자 정상인이야. 아, 약간 좀 다수결의 원칙 그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이상하고 한 명이 정상이니까 세 명이 정상이고 한 명이 이상한 걸로. 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상한 논리스. 99명이 총을 들고 다니고 한 명이 맨몸으로 다녀. 그럼 누가 있어? 그럼 누가 있어? 정신 나갔잖아. 재민이 이상형은 어떻게 돼? 저요? 나 알아. 저번에 이상형이 만수르라 매. 아, 맞아. 나한테 관심이 많고 만수르. 아, 돈 많은 사람이 너에게 관심이 많으면 너는 오케이야? 근데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거의. 난 아닌데? 액수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 아니 액수가 이걸 돈으로 때려버리네. 아니, 뒤에 공이 몇 개 부족했던 거 아닐까? 약간 재민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애랑 헤어져하면서 돈 이렇게 던져주잖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돈복도 이렇게 펼치고 돈 꺼낸 다음에 그 손가락에 그 침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볼 거 같아 쟤. 아 이걸로 좀 부족한데? 사모님 이걸로는 좀 공 하나가 부족한데요? 저희 예전에 근데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했었었죠. Q&A? 아니, Q&A가 아닌가? 맞아? Q&A 맞나? Q&A 됐다. Q&A면은 좀 됐어도 한 달이야. 약간 저희가 체감상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다니까요. 근데 아니야. 이게 뭔가 한 개 많긴 해. 한 개 많긴 한데 시간은 안 지났어. 시간은 안 지났어. 한 건 되게 많은데. 진짜. 그만큼 우리가 갈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다 한다라는 말은 약간 좀 내가 양심의 가치를 안 느꼈거든. 쯤에는 근데 우리 멤버들이 좀 맡아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는데요? 형은 하는 게 뭐야? 방송에서 꼬시기만 하잖아. 맞아. 맨날 상어인 척 여우 하잖아. 맞아. 아주 그냥 어머, 나는 꼬시려고 한 적 없는데? 아니라고. 애초였나? 애초였나? 대충 가로 열고 둘리짤 처신 잘하라고. 처신 잘하라고.